1접구가 아랫도리에 있으면 굳이 이쪽으로 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치면 되죠. 요렇게 윗도리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치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요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칠 수가 없게 되죠. 뒤돌리기를 길게 뽑는 기술입니다. 자, 엄청 길게 나오죠. 오늘 이 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종프로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칠 건데,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완전 길게 뽑아내는, 진짜 막 길게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길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뒤돌리기가 코너에 있지 않는 이상 왼쪽으로도 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쪽으로 치기가 굉장히 깝깝할 때 반대쪽을 길게 뽑아서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아주 유용할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정라 옵티머스가 24시간을 영업합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뒤돌리기 공부할 거냐면, 길게 뽑는 뒤돌리기 할 건데, 자, 요 정도는 이제 길게 뽑는 것도 아니죠. 우리 요 라인 50라인 맞춰서 치면 되죠. 자, 이 부분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회전 다 주고 코너 쪽으로만 보내면 되죠. 요렇게 많은 분들이 구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런 배치 말고 이렇게까지 요렇게 완벽하게 길게 뽑아버리는 요런 뒤돌리기 할 건데, 자, 1접구 위치가 중요합니다. 1접구가 여기 윗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랫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1접구가 아랫돌이에 있으면 굳이 이쪽으로 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접구가 요렇게 윗돌이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치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살짝 끌어서 쳐야 될 것 같죠,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요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길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요럴 때 이쪽으로 길게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배치를 제 기준대로 한번 쳐볼게요. 뒤돌리기를 길게 뽑는 기술입니다. 자, 엄청 길게 나오죠. 오늘 이 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기준은 3쿠션, 4쿠션 라인이 요렇게 떨어지는 라인. 자, 요렇게 혹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요 언저리에서 3쿠션, 4쿠션 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사용되는 게, 자, 수거가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서 출발하는데 코너로 날아간다. 요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자, 무회전으로 천천히 굴려볼게요. 무회전으로 요렇게 굴려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요 라인을 딱 맞추게 되죠. 요 라인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이 배치를 놔두고요. 수구가 한 칸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할 때 굳이 무회전으로 어딜 맞춰야 되는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렵잖아요. 요거를 여기서 출발할 때 무회전으로 어디, 여기서 출발할 때 무회전으로 어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코너로 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코너로 쳐주면서 원팁을 주시면 3쿠션, 4쿠션 라인이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원팁을 주고 굴려놓습니다. 이렇게 굴려놨어요. 그러면 3쿠션, 4쿠션 라인이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조금 회전을 더 주는 거예요. 한 팁 반 정도에서 코너로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또 비슷한 라인을 그려요. 그쵸? 자, 마지막 여기서 치면 회전을 대놓고 다 주면 되겠죠. 요렇게 다 주고 치면은 또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한 칸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무회전이었죠. 여기는 역회전 느낌 팁을 줍니다. 반팁 정도죠. 역회전 반팁을 주고서 이렇게 굴려놓으면 또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하죠? 한 칸 더 왔어요. 한 칸 더 오면 대놓고 한 팁, 대놓고 역회전 한 팁을 주고서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자, 계속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기는,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대놓고 투 팁을 주는 거예요. 대놓고 투 팁을 주고 이렇게 코너를 때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대놓고 3팁을 줘도 이런 식으로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일적구를 윗도리로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수구는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제가 그려드리는 라인들 중에서 어떤 라인에 제일 가까이 걸쳐져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회전 라인에 제일 가깝게 걸쳐져 있죠. 그러면 무회전을 주시고 코너로 가는 두께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속도도 빈쿠션이랑 쳤을 때랑 비슷한 속도로 쳤죠. 요렇게 굴려주시면 굉장히 확률 높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배치를 한번 놔둬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배치가 섰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원팁 라인이네요. 그러면 내가 원팁을 주고 코너를 맞출 수 있다 하면은 이쪽으로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원팁을 주고 코너 쪽으로 굴려놔야겠다. 요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구를 그대로 요렇게 갖다 놓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적구 선을 딱 그니까 요런 식으로 선이 거지잖아요. 그러면 2팁, 3팁, 2팁 라인에 가깝네요. 그러면 내가 2팁을 주고 코너 쪽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얇은 두께를 쳐야겠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게 좋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회전으로 치는 배치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멋있어지죠. 공의 흐름이. 자, 요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요렇게 놔두게 되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배치를 이쪽으로 길게 뽑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회전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배치를 쉽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역회전 느낌 팁을 주고 코너 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지 않나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치기 굉장히 어렵게 놔둬 볼게요. 자, 요렇게 놔두면 수구가 만약에 요렇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치기 좋죠. 요렇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기 부담스럽죠? 요럴 때 치는 겁니다. 요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역회전을 잡고서 코너로 내 공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럼 한 3분의 1 두께 치면 되겠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굴려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빠지는 거야? 자, 느낌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 배치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배치겠죠? 자, 이렇게 내 공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럴 때 투팁 주고 코너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배치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적구가 이렇게 아랫돌이에 있으면 수구가 어디 있든 간에 이쪽으로 쳐도 되긴 되지만 이쪽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을 안 치고 다른 쪽을 칠 이유가 없어요. 이쪽으로 편안하게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치기 버거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로 어떨 때? 일적구가 이렇게 윗도리에 있을 때. 그 중에 수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쪽으로 치기가 쉽죠. 이렇게 있을 때. 아, 오른쪽.